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가요방송 가요 이벤트쇼. 오늘은 우리 한국 가요방송 스테이지 무대에서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 1357회 네, 오늘 가요 이벤트쇼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또 우리 가수님 모시고 함께 하실 텐데 우리 신정우 가수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우리 이제 시청자분한테 인사 말씀 한번 하시고, 네, 한번 하세요. 인사 말씀. 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가수 신정우라고 합니다. 네, 네. 우리 신정우 가수님은 타이틀곡이 이제 네,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운 사람아 네 옆에는 요거는 예, 예. 그 외창곡이시. 예, 예. 예, 예. 오늘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우리 한국 가요 오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정우 가수님. 그 한국 가요 방송이 이제 경기도 여기 성남이거든요. 네네. 네. 그 유튜브에 사이트를 두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유튜브를 클릭만 하셔도 그 메인 창에 우리 한국 가요 방송이 뜨지만 또 인사이트로 한국 가요 방송을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실시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예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가요 방송 오신 분들이 전국의 가수님들이 대박이 납니다. 에브리데이 해피게이트라고 처음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한 10분 정도 손꼽습니다. 다 대박이죠. 영광입니다. 예. 저 대구의 뭐 노래비, 뭐 팔공산의 노래비, 곰배령의 노래비, 또 우리 저 꿀 같은 사람 우리 저기 뭐야 그 김복윤 가수 이런 가수님들 뭐 저 승려나 가수님들 다 대박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큰 사업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신정우 가수님도 우리 한국 가요방을 통해서 대박을 터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예예. 아. 우리 이제 신정우 가수님이 그 국가의 노고를 이렇게 잡수시고 전문 청춘기를 다 보내시고 이제 변하신 것 같은데 예, 예. 그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면 어떨까요? 아니 저는 특별한 소개는 없고요. 아, 예. 젊은 나이에 가수로서 젊은 청춘에 이제 군에 임원해서 아, 군 생활을 30년 하고 원사로 예편하고 아이고 가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충신이십니다. 30년이면 뭐 강산이 3배이나 변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동안 그 젊음을 다 봐주셨는데 어쨌든 공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 예. 이제 앞으로 이제 가수로서 초대합니다. 누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전체 국민 여러분. 아, 우리 예. 국민 여러분. 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 그러시 마음속 깊이 초대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아, 좋습니다. 제목. 우리 초대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신정우 가수님 모시고 타이틀곡인 초대합니다. 그리고 미운 사람아 네 옆에 이거는 예창곡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당신이